네, 안녕하세요. 모예킹 진로 답변을 했던 사례 두 번째를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예킹은 프로그램 언어 지식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관련 지식 또한 알아야 하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 6개월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예킹 관련 직업은 교육만으로 갖기에 힘든 직업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셨던 사례입니다. 우선은 이제 6개월이라는 부분들,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이제 없죠. 불가능에 가깝다. 이것들은 이런 말들은 좀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없고요. 특히 이제 6개월이라는 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정말 기초적인 지식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IT에 대한 용어들도 전혀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웹패킹을 해야 하는데 어떤 웹에 대한 구조들도 어떤 용어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요 정도의 기간으로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그 용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나중에 이제 IT 보안이라는 교육을 들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부분들이 사실 우리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그 단어에 대한 그런 용어들 그런 것들이 모르면은 전혀 안 들어오듯이 이 IT 보안이나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도 이 용어들, 여기서 보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IT 보안이라는 것은 인프라 전체에 대한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그 영역들도 똑같아요. 복합적인 영역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6개월이란 것은 제 기준으로는 IT 보안에 대해서 용어들을 어느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과정들을 조금 들으셨으면은 6개월이라는 기간들은 충분합니다. 충분하지 못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요. 저는 저희 그 모예킹 실무과정을 제가 한 지금 7년, 8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3개월로 끊어요. 3개월로. 예, 3개월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3개월 이상 하려고 공부를 하면은 지치니까 3개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집중이죠. 사실 집중입니다. 저도 이제 10몇년 전이죠? 15년, 13년 전? 13년 전에 이제 학원을 통해가지고 이제 모예킹 쪽으로 이제 처음, 진로를, 선택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던 케이스인데, 그때도 이제 4개월이었었어요. 교육이 4개월이었었고, 뒤에 한 2, 3주 정도는 이제 프로젝트 기간, 실제 교육을 제가 받았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조금 넘었던 기간들인데, 그때도 너무 힘들었어요. 위에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고시원에 지내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되돌아보니까, 그때 동안만큼 집중해서 했던 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비교해서요. 왜 그러냐면은, 매일매일 과제를 했어요. 진짜 매일 과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계속 과제를 내주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낸 거를 가지고, 계속 발표를 했거든요. 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했던 것들이 지금 강의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집중한 거죠. 예, 6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너무나 이게 길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줄이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자신이 얼마나 이 IT 보안이라는 공부 오고 싶어 하는데, 현실적으로 모예킹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냐, 요거부터 우선 마음 자세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 물론 이제 서버 네트워크. 이 모예킹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갈수록 더 중요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예,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자, 모예킹 입장에서 봤을 때 모예킹이라는 어떤 해킹 기술들이 있어요. 해킹 기술들이 있고, 어떤 취약점 분석이나 아니면 소스코드 진단이나 여러 가지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먼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딪혀 보는 거죠. 예, 그 책들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쓴 책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딪혀 보고 난 뒤에 이 안에 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단어들. 이게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SQL 쿼리문에 대해서 아셔야만이 SQL 인젝션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SQL 쿼리문을 모르고 난 뒤에 SQL 인젝션을 보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죠. 왜 그런 결과들이 나온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어 나오는 그런 SQL 쿼리에 대한 어떠한 지식들 같은 경우는 SQL 쿼리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책들이 있을 거예요. SQL 쿼리문 다루는 그 다음에 입문 서적들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하나씩 얻거나 아니면 구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채우는 방식들, 채우는 거죠. 하나하나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할 때도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만약 한다. 파이썬 프로그램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알아야죠.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하는 거이고. 근데 이 하다 보면 이제 확률이나 통계 그런 것들도 막 이제 공부를 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부터 앞에서부터 공부하면 이제 지치게 되는 거죠. 전혀 이제 수학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학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확률 통계 이야기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막상 파이썬 프로그램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우선 테스트를 해가지고 아 실습이 되구나 뭐고 보고 있다가 이 안에서 다뤘던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베이스 공부, 내가 네트워크 같은 거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시스템 프로그램 네트워크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IT 보안의 영역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학원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국가에서 또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의 그런 계획들도 있는 것이고요.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강사들 입장에서는 IT 보안을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이쪽에 강의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일정대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짜다 보니까 이쪽 베이스만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뭐를 할 거냐라는 것이 퀘스천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이 퀘스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접해봐야만이 아 얘가 IT 보안 쪽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쓰이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때 깨닫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러면서 이제 쑥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공부들을 많이 하시면은 이 성장하는 것들이 빨리 나타나는 것이고 아까 같은 공부를 하시면은 아 뭔가 감이 오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다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가 어떤 공부 방법들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맞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 맞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맞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부분들이 맞고 그렇게 해서 책을 쓰면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 아 이렇게 IT 보안 쪽에서는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 책들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고 거기서 또 이제 부족한 것들이 내가 뭐가 있구나 해서 채워가면서 단어들을 채워가면서 그런 식으로 책을 쓰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선택을 하던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마음가짐은 아 요거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 불가능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난 뒤에 모예킹이라는 것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모예킹이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은 모예킹 영상을 들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모예킹 책들을 한번 쭉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교육만으로, 이게 교육만으로인 것이 아니고 이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어떤 결과물에 대한 스터디들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자체 스터디를 하셔야겠죠. 그런 스터디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